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렬입니다. 오늘은 해운대 모래축제 나왔다가 저 해운대 날씨부터 포인트를 한번 소개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제가 옛날에 여기 참 농어를 참 많이 끌어간 자리인데 여기는 완전히 진짜 농어 포인트로서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. 모래축제 왔다가 지금 요거를 한번 소개를 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번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. 자, 요 조선비치에 좀 보여드릴게요. 요 조선비치입니다. 이렇게 조선비치고, 조선비치에서 백사장에 오신다면은 갯바위에서 바로 치지 마시고, 모래에서 한 5m, 10m 정도 떨어져서, 저 그랑캔에, 저 안에 뭐 등된 건 저거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. 저게 뭐고, 나도 저거는 잘 모르겠는데, 뭐 등대가 같습니다. 등대가 확실한 건 잘 모르겠는데, 요 정도 거리에서 서가지고, 갯바위 너무 안쪽으로 치면 걸립니다. 자, 여기에서 한번 날씨, 요 그림 자체, 저 안에, 이거를 봤을 때 요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농어 낚시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여기는 진짜 농어 포인트입니다. 자, 한번 더 돌려드리겠습니다. 자, 해운대 조선비치, 또 해운대 바다로 한번 돌려볼게요. 오늘 모래축제가 있는데, 자, 여러분들 모래축제가 있습니다. 언제나 농어 포인트로서 여러분들께 이 자리는 추천을 하는 겁니다.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백사장에서 갯바위 쪽으로 넘어 들어가지 마시고 앞에 저 보면은 등대같이 생긴 거 저건 난 뭔가 모르겠습니다. 그래, 요 정도에서 갯바위를 보고 치게 되면은 언제나 농어 포인트입니다. 아침에 일찍 제가 몇 마리 잡아봤답니다. 이 자리에서 아침 저녁으로, 여름에 되게 더울 때는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. 여기에는 농어가 나오면 굉장히 큰 겁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옛날에 참 여기서 참 많이 해봤는데 농어 포인트로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